해서 청와대 매실청을 담근다. 와. 오. 오. 양은 2kg, 2kg, 1kg.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새 매실을 받아서 식초를 담근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아... 그런 다음에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먼지나 불순물이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네. 요것도 일일이 다 띄워줘야 돼요. 꼭지를? 네, 꼭지를. 아... 그리고 그 물을 바꿔가서 새 물로 다시 또 깨끗이 씻어주셔야 돼요. 맑은 물로 다시? 네. 척.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물기가 없이 완벽하게 말려줘야 돼요. 어?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물기가 들어가면은 곰팡이가 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손질을 한 매실은 어떤 용기에 담아야 되나요? 보통은 집안 형편이 맞으면 항아리가 좋아요. 제일 좋은 거. 집에서는 보통 유리. 네. 이런 유리병. 아, 이 통 많이 봤습니다. 유리병도 깨끗이. 여기에 또 물기가 묻어 있으면은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그래서 제가 깨끗이 씻어놓고 엎어놨던 이유도 혹시나 물기가 있나 없나 싶어서 엎어놨던 거예요. 오늘 어쨌든 레시피만 알면 뭐 우리도 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담갔던.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오늘 알려준 대로 하면은 곰팡이는 안 펴요. 와, 와. 곰팡이만 안 피면 매실청은 60, 70%는 성공한 거예요. 진짜. 집에서 청와대 매실청을 담근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그 매실청 담근 올리고당, 황설탕, 백설탕으로 한번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역시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요. 이 매실은 물기가 완전히, 물기가 안 마르면 드라이기라도 말려서 완전히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아, 선풍기, 드라이기 총동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매실을 일단, 매실을 한 3분의 1 정도 담았어요. 여기서 올리고당을. 네. 부어주겠습니다. 아, 올리고당. 네, 올리고당을 넣음으로써 시간도 단축되고 가격도 탱탱하고 발효도 잘 되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양이 중요합니까? 네, 양은 지금 매실이 5kg를 준비했어요. 네. 똑같은 양이에요. 2kg, 2kg, 1kg. 1대1로 보시면 돼요. 네. 이 설탕 따로 넣는 거랑 매실이랑. 네. 5kg, 5kg. 아, 예. 올리고당을 먼저 넣는 거예요? 올리고당은? 이걸 한번 넣어서 살짝 굴려 드릴게요. 아~ 과육에 묻을 수 있게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잘 섞이게끔. 여기서 이제 황설탕, 백설탕을 딱 포개겠습니다. 아, 켜켜이. 솔직히 매실청을 담그는 걸 오늘 처음 가까이서 처음 봐요. 저도요. 저도. 늘 우리는 사서 먹잖아요. 먹을 줄만 알았지 뭐. 담그는 거 처음 보죠. 황설탕을 한번 했어요. 그다음에 또 매실 또 집어넣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한 층 한 층. 그렇죠. 올리고당을 맨 밑에다 깔아서 약간 함석해 놓고. 황설탕, 백설탕 나눠 쓰는 이유가 있으세요? 백설탕은 본연의 맛을 깔끔하게 하고 본연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백설탕이에요. 근데 황설탕은 색도 진하면서 감칠맛을 내줄 수가 있어요. 아~ 같이 섞어주면 거기에 본연의 맛과 감칠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섞어 쓰는 거예요. 만약에 황설탕이 없다, 그럼 백설탕만 해도 됩니까? 아, 상관없습니다. 사탕수수 즙에서 제일 처음 추출하게 되는 당을 당밀이라고 하는데 이 당밀의 정제 상태에 따라서 백설탕과 황설탕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적은 양을 넣어도 원하시는 단맛을 좀 끌어내기 좋고 그리고 이제 깔끔한 단맛을 가지게 되고요. 황설탕은 감칠맛과 색깔이 좀 진해서 매실청이나 이런 청을 담글 때 적합하고 이제 흑설탕은 특유의 진한 풍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과제빵이나 뭐 양갱이나 그리고 뭐 약밥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용도에 사용을 합니다. 황설탕 했으니까 이제 백설탕으로 한번 또 포개 있어. 네네. 예. 지그재그네요. 네. 이게 지금 매실 5kg에 올리고당 1kg, 백설탕 2kg, 황설탕 2kg를 차곡차곡 쌌네요. 처음에 담갔을 때는
한 이틀 만에 가스가 찰 수가 있어요. 아. 구수물 안에 면보로 해놓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꽉 해도 되고, 혹시 가스가 찰지 모르니까 그 여유분을 좀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네. 보통 병에 무조건 한 7, 8부만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매실은 한 100일 정도가 지나면은 매실을 건져내서 잘라서 그 장아찌로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100일 정도? 그렇죠.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네. 그리고 1년 이상을 숙성하면 거기에 독성은 다 녹아들어요. 근데 가장 맛있는 매실은 3년 숙성된 게 가장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설탕을 위에 이 매실이 안 보이게끔 완전 공기랑 접촉 안 하게끔 덮어주는 게 또 포인트예요, 사실. 아, 위에를 아예 그쵸?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나오면서 내려가면서 공기와 접촉되면서 곰팡이 또 피는 거니까. 아. 밀봉을 해서 닫아서 서늘한 곳, 햇볕을 피한 곳에다 놔두면은 네. 뚜껑을 덮고 이렇게 따로 섞어줄 필요는 없나요? 어떤 주부님들은 이걸 이제 섞는다고 져서요. 그렇지 말고 살짝 눕혀서 굴려주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알아서. 그 정도 해주면. 이렇게 해서 오늘 매실청 만드는 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매실을 드실 수는 없지만은 작년에 담갔던 매실청을 음료로 한번 제가 시원하게 매실 에이드. 매실청 가정에 다 있고 탄산수 요새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섞으면. 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음료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집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향기. 아, 이게 너무 좋은데요? 칵테일 같아요. 아, 진짜 딱 입맛 도둑은 딱 그 신맛. 이게 예를 들어서 입에 들어가니까 침이 더 나와. 침이 더 나와서 소화에는 진짜 그죠? 소화의 분비를 굉장히 촉진시켜줘. 아, 이거 식당에서 매실 에이드 하면 향 좋을 것 같아요. 고깃집에서. 네, 중간에 이거 한 모금씩 먹으면 고기 한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좋다.